청주시가 세계 3대 광천수로 유명한 내수읍 초정리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땅은 빼달라며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길게는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수읍 초정리입니다. 세종대왕이 머물며 눈병을 고쳤다는 역사 고증을 토대로 한옥, 숙박시설 등을 갖춘 초정 행궁이 조성돼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스파 등을 갖춘 초정 치유마을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추가 개발을 위해 2012년 주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행궁과 수백 미터 떨어진 개인 소유의 땅도 주차장과 공원, 도로 용지로 묶여 있는데 토지주들은 청주시에 계획시설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것까지 합하면 30년 넘게 개발 행위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딴 지역 가보면은 다쿠 나날이 개발이 되는데 초정은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한데 행궁 전원과 하나 뺏기 달라진 거 없는데 이거를 해제를 해주든지 시에서 이거를 우리가 매매했을 때 그걸 해소해 주든지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그 우리가 권리 행사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주들은 아직도 개발 계획이 없다는 청주시의 답변에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0%도 안 되는 면적을 개발해 놓고 기약 없이 또 기다리라는 건 행정 편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주들은 오는 30일 충청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국토부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